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에요. 오늘은 아침에 배가 고파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은 식빵 핫도그인데요. 간단한 재료로 식빵 핫도그 만들러 가볼까요? 먼저 식빵 테두리를 잘라주시고 밀대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핫도그 안에 들어갈 소시지와 계란물을 준비해주세요. 식빵 위에 치즈를 올려주시고 끝쪽에는 계란물을 묻혀주세요. 이제 돌돌 조심스럽게 말아주세요. 빵가루를 만들어 줄 건데요. 집에 먹다 남은 빵을 갈아주시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빵가루보다 촉촉해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둘러주시고 노릇노릇 구워주세요. 아침에 진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만들어 먹은 식빵 핫도그인데요. 먹다 보니까 케첩이 생각나서 케첩을 찾는데 케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대로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케첩을 꼭 뿌려드세요. 그게 더 맛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